창원시 한 초등학교 앞에 공장이 들어설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와 주민대책위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신등초등학교 인근 제조업체 건축 허가를 놓고 창원시가 건축주와 협의해 주민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대 학부모와 주민대책위가 재차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앞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해당 부지가 학교와 가까워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공장 진출입로가 학생 등하굣길과 겹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공장 건립 전체를 아예 전면 철회, 백지화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걸 지금 왜곡해서 모든 주민,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 했다고 문제 해결이 다 끝난 것처럼 의창구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요. 건물을 일단 지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물러서 길이 없잖아요. 사실 여기 큰 차 지나가면 아이들 여기 못 서 있어요. 창원시는 허가 취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라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건축주와 협의해 주민 의견이 수용되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주장이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분들은 또 어느 정도 타협성이 있고 얼마든지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당 필지 내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공장이라는 용도는 없고요. 그와 유사한 제조업소라는 용도도 건축주가 이미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평 미만이면 제조업소가 되고요. 150평 이상이면 공장이 되는 거예요. 신등초 어린이 절대보호구역 내 공장 건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학생 등 30여 명은 지난 20일 오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창원시와 학부모와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